보게 대처하기 위해서 한일 경제전 예산 입법 지원단이 있습니다. 거기 윤우덕 단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내대표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인 11월 22일 날 산업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소재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이 의결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진흙탕 속에서 피어난 장미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국회가 싸워도 일은 하는구나 하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장비 산업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여서 자립도를 높이는 한편 세계 경쟁력을 갖춘 미래 효자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입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지난 7월 1일 일본이 무역 보복을 시작한 이래 5개월 만에 입법 성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일요일 날에도 나와서 회의를 하는 등 10여 차에 걸쳐 회의를 했습니다. 그중에 소재부품 장비와 관련된 세제 지원 방안에 대해서 어제 여야 간 합의를 했다라는 좋은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 소재부품 장비 전문 기업을 우리 기업이 인수하는 경우에 인수 금액의 일정 금액, 대기업은 5%,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를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하는 것입니다. 원래 당초에 정부와는 주식을 50% 초과하여 인수하는 경우에 한해서 세대혜택을 주는 그런 안이었는데 야당의 의견 그리고 또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50% 이상으로 수정해서 기업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주식 인수뿐만 아니라 사업, 자산의 양수의 경우에도 세제 지원을 확대하였고 둘 이상의 국내 기업이 공동 인수하는 경우에도 세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소재부품 장비뿐만 아니라 핵심 기술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세제 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입법 성과는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소부장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예결위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갑갑하기만 합니다. 오늘 반드시 예결위에서 심의가 재개돼서 법정 기일 내에 통과가 되고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소부장 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이 확정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